자, 리오프닝 완전 정복하겠습니다. 줄여서 리오프닝 완정. 다 줄여야 돼. 리오프닝 완전 정복. 섹터별로. 리오프닝. 완정이네요. 네, 한번 염정 볼까요? 팀장님도 아니고. 네. 네. 그래서 리오프닝 주 요즘에 또 꿈틀거립니다. 네. 네, 이제 또 지금 근데 또 변이 바이러스 발견됐다고 뭐 X인가 얘기를 하는데. 계속 나오는데, 네. 모르죠. 모르게 겸손해야 되는데, 네. 그게 뭐 다시 전처럼 확 이거를 백해갖고 이제 마스크 두개 쓰고, 뭐 다시 뭐 잠그고 10시까지 그렇게 가겠습니까? 다이슨에서요. 네, 어렵다고 봐야죠. 네. 새로운 기계가 나왔는데 이게 저 헤드폰입니다. 맞습니다. 이렇게 기사에 해외에서. 네. 그 옛날 백 기기죠. 마스크 네. 기기이면서 이게 닿지도 않는데요. 아, 닿지 않으면서 공기 청화되고 이어폰 아마 되고 그런 거죠. 네. 예. 흉측하더라고요. 네. 저런 거 달고 살아야 될 시기가 왔나. 뭐 예전에 배트맨에서 그 고담 시티 그 악당 그런 거 똑같이 생겼더라고요. 그래서 뭐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근데 하위 버전 쪽에서 변이는 그렇게 또 여파가 그렇게 강력할까요? 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뭐 아직 모르겠습니다. 그냥 이 상태 그대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. 거기다가 그동안에 봉쇄로 인해서 많이 또그 위축되고 또 고통받았던 여러 가지 부분들도 좀 변화가 돼야 되겠죠.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이 더 낯선 느낌이 듭니다. 너무 저희가 그냥 마스크 쓰고 이렇게 지내왔던 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. 그래서 오히려 지금 마스크 벗고 밖에 돌아다니라고 하게 되면 어색할 거예요. 뭔가 지금 그저 속옷 안 입고 바지 입은 느낌? 네, 이런 느낌이 날것 같아서 좀 그럴 것 같은데요. 근데 지금 그러면서도 이제 준비도 해야 되겠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움직이는 게 대표적으로 뭐 항공주 같은 경우도 항공주 바라볼 때 요즘 또 기사 계속 나오고 있죠. 뭐 지난번 대비해서 뭐 7배 항공 예약률이 7배, 8배 늘었다는 등뭐 여러 가지 계속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항공주를 바라보는 게 그렇게 편치는 않습니다. 항공사 지금까지 국내 상장된 그 항공사의 시가총액을 다 따져보게 되면 이 LCC까지 다 따졌을 때 2019년도 대비보다 지금 약한150% 올라와 있습니다. 그때가 시가총액이 만약에 4천억이었는데 지금 한 6천억대. 그러니까 그 항공지수로만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만큼 2019년도보다 지금 주가가 올라와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럼 그 상황 쪽에서 펀더멘탈은 더안 좋아졌거나 뭐 자본 조정했거나 여러 가지는 다 있는데 주가만 올라왔다는 얘기죠. 그럼 여기서 선별은 필요하겠다. 그러면 이렇게 올라올 수 있을 정도로 체력이 됐던 항공사는 제외를 시키고, 그는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티켓 비쌀 거 아닙니까 초기에는. 그럼 그거 팔아서 오히려 수익 나는 대형 국적 항공사는 그나마 괜찮겠는데 나머지 LCC는 이제 시작인데, 네. 네, 거기서 나오는 어떤 변화들, 그래서 운영자금 계속 있겠어? 아니면 또 비행기 그동안에 멈춰놨다가 또 이제 수리도 하고 또 정비하고 그래서 보내고 왔다 갔다 하는데 또 유가도 많이 올랐고 그러면 이런 쪽에 이제 중간 비용들 다 커버할 수 있겠어? 라고 하게 되면 아직은 답을 못하는 회사들이 좀 있겠죠. 많이 올라왔네요, 공주가 보니까. 많이 올랐습니다. 레벨 자체가, 그죠? 네. 네. 그래서 너무 공격적으로 보다 핵심적인 것딱 네. 하나만 보는 게 맞겠다. 그러면 그냥 대한항공이죠. 항공주 좋은 걸왜 모르겠어요, 그죠? 근데 네. 많이 올라왔습니다. 그러니까 리오프닝은 이제 선별적으로 대응을 좀 해야 돼요. 그러니까 대한항공 좋다는 얘기를 사실 우리가 오늘 했습니까? 어제 했습니까? 그제 했습니까? 오래전부터 했는데, 그죠? 그렇죠. 적어도 한 3만 원 밑에서 2만 원, 8, 9천 원. 근데 대한항공도 그렇고, LCC도 뭐 제주항공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많이 올라왔네요, 그죠? 네, 단기적으로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. 네, 조금 네. 일단 한발한발 빼고 쫓아가지 말고 항공진, 그죠? 네, 맞습니다. 항상 타이밍이 문제죠. 네. 네. 그렇고 여행주도 또 같이 또 들썩거리면서 올라오는데 여행주 네. 연금, 여행주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대표적으로 뭐 한화투어를 비롯해서 네. 여러 여행사들 쭉 올라오는데 반응이 그렇더라고요. 초기에는 그래도 어디가 예전에는 뭐 자유롭게 걸어갔던 뭐 홍콩의 침사추이 뒷골목들 이런 거라고 하더라도 지금 거기 안전해? 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초기에 가는 거좀 안전한 쪽으로 검증된 데 가게 되면 약간 항공사 여행사도 그렇겠죠. 지금 다른 쪽은 아직은 저 방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네, 제한적이니까 어디가 안전해, 근데? 저희 집이요. 네. 이런 제가 좀 그나마 좀
호텔도 그렇고 좀 방역 완료된데 뭐 이런 쪽으로만 권해주지 않을까요? 네. 그렇게 되면 처음에 이제 초기 패키지 쪽으로 가다 보니까 돈은 좀 될 것 같은데 이게 익숙해지기 시작하게 되면 다 이제 자유여행으로 가겠죠. 근데 그 초기 단계는 그렇구나. 처음에는 네. 혼자 다니는 게 어렵다. 그렇죠. 예. 네. 네. 그러면 그러면 뭐 하나 투어, 모두 투어 이런 쪽이네, 그죠? 그렇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또 많이 올라왔다. 네. 그래서 이쪽도 바라보시되 중요한 거는 하나 투어도 운영 자금이 없다 보니까 물론. 여행하게 되면 계약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? 네. 그걸 받아다가 이제 나머지 준비해서 또 샌딩하는 작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운영 자금이 부족하니까 또 증자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간혹 지금 이 상태로 여행사가 유지될 수 있겠느냐라고 봤었을 때 대답을 못 내리는 부채 비율을 갖고 있는 여행사들이 보입니다. 이런 거는 좀 주의하셔야 되겠죠. 그러게요. 리오프닝은 확실하게 이제 좀 끼고 살아야 될 섹터예요. 생활 속에서 변화가 있잖아요. 점검을 쭉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른 거죠. 좋은 기업이 좋은 주식은 꼭이진 않으니까. 네. 여행지도 말씀하신 거 보니까 예, 하나 투어, 모두 투어, 참 좋은 여 이런 거 올라왔다. 그렇다고 뭐 굳이 노이즈 있는 뭐 노랑풍선을 살 거냐? 네. 그것도 그렇고 롯데 관광 개발이나 뭐 인터파크나 이런 건 좀 들어올라오긴 했네요, 그죠? 근데 저라면 참 좋은 여행. 네. 이게 그나마 제일 좋다고 보여지는 게, 네. 뭐, 주가는 그냥, 뭐, 탄력은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만, 가장 재무 구조가 깔끔하죠. 지금 기점으로, 올해 지금 부채 비율이 한 자릿수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. 작년 말에 부채 비율을 보게 되면은, 예, 지금 7.2%, 이게 부채 비율 7.2%입니다. 유불 1200%. 이거, 웬만한 코스닥 제조업보다는 더 재무구조 깔끔한데요. 네, 이 상태면은 오히려 이런 게 실적이 만약에 예약이 잡히고 이제 또 매출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레버리지 효과죠. 뭐 어디 비용 나갈 것도 없고 그러니까 쭉 하고 실적에 반영된다. 상관점 쪽에서 이게 가장 좋지 않느냐. 근데 지금 타이밍으로 보게 되면 뭔가 또 멈칫멈칫합니다. 근데 저라면은 일단 요 가격대 약 한 지금 기준으로 한 만 15,000원 정도 밑에서 보는 게 좋지 않나 한 쪽에서 그리고 이 정도쯤 사이, 이 정도쯤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쯤에서 한번 보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네. 네. 여행주도 어쨌든 다 선별적으로 이제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네. 네.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? 뭐 오프닝에서 방금 말씀했던 엔터주. 엔터주. 네. 일단 좀 많이 올랐습니다. 엔터주도 많이 올랐어요. 네. 그렇죠? 이거는 각도가 좀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네. 지금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룸이 별로 없다. 라는 네.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미용기기 쪽이죠. 네. 한때 작년 말부터 대표적으로 뭐 클래시스, 뭐 제이시스 메디칼, 루트로닉 이런 회사들 뭐 또 실적 수출 쪽에서 잘 나온다라고 하면서 주가 탄력들 좋게 움직였었는데 근데 지금 너무 가파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기점 쪽에서 앞으로 더 간다라고 해서 덜컥 사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국면까지 좀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실적 좋을 건 알겠는데 일단 그러면 이제 1사분기 실적들 뚜껑 열고 확인해 보게 되면 아 이래서 좋아 올 주가가 올랐구나라고 하게 되면 일단 모멘텀이 없죠. 거기다가 북미 쪽은 벌써 리오프닝 되느라고 벌써 물건 실은 게 작년 말부터 쭉 가기 시작했습니다. 근데 상대적으로 좀 실적이 좀 예상보다 덜 나왔던 거는 물류 비용들이죠. 이게 워낙 또 선적했던 것도 좀 지연되고 하다 보니까 좀 그랬었는데 이게 좀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같이 맞물려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좋겠죠. 근데 지금 타이밍은 여기서 앞으로 훨씬 더 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주봉이고요. 이게 월봉입니다. 예전 가격대 이 정도까지 충분히 올 거야 라고 생각해서 베팅하기는 지금은 아무래도 좀 어려울 수가 있겠다는 쪽에서 차라리 좀 넉넉하게 눌릴 때 봐야 되겠죠. 근데 네. 안 올 것 같은데 기다리면 또 옵니다. 그런 흐름을 보시고 다시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돼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. 그 밖에 또 리오프닝의 대표주자 뭐 화장품이 있을 거고 면세점, 카지노 뭐 이런 쪽이 있는데 화장품은 오늘 GKL이 강하네? 네. 네. 오늘은 또 GKL이 강했나요? 네. 네. 많이 올라왔습니다. 요즘 보니까 호텔 신라도 수급들 좋아지면서 계속 또 올라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. 근데 이쪽을 이제 또 마찬가지로 주가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일단 지금 다 좋은데 카지노는 외국인 조정 대상 카지노고 면세점도 네. 내국인이 나갔다가 올 때 사는 거에 한계가 있고 외국인들이 또 같이 들어와 이제 순환이 나오겠죠.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그동안에 뭐 인천공항 면세점 입점 수수료가 월세죠. 월세 깎아주고 한거 가지고 지금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
매출 자체가 나와야 되겠죠.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아직은 이쪽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, 화장품은 모르겠습니다. 저는 이쪽에서 한국의 화장품이 과거의 위상에서 많이 위축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데, 이번에 수출 동향 나온 거 보게 되면 수출 금액은 나오는데, 이게 지금 과거에 저희가 알고 있었던 아모레퍼스 뷰이나 LG생활건강이 가져가고 있는 강력한 브랜드와 함께 나오는 화장품 쪽의 변화는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, 이 부분보다는 차라리 그 나왔던 금액들 보게 되면 오히려 OEM, ODM 쪽으로 또 확대되는 회사들이 더 많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쪽이 더 낫지 않나. 라는 쪽에서 뭐 작게는 뭐 한국콜마부터 또 뭐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회사가 더 낫지 않을까.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네. 네. 리오프닝 관련주로 한번 쭉 점검을 리뷰를 했는데요. 네. 별로 먹을 게 없네. 그죠? 다들 꽤 올라있네요. 보니까 단기적으로. 그래서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네. 뭐 추세적으로 가기는 어려웠고 돌고 도는 테마인데, 항공, 여행, 뭐 엔터주 뭐 다 올라 있습니다. 그러니까 리오프닝은 이거는 이제 관점에 리오프닝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리오프닝 가운데서 들어간 게 뭐지? 확장될 수 있는 우리의 그 아이디어는 뭐지? 요거 남았잖아. 그렇죠. 요것도 갈 수 있잖아. 이런 그렇죠? 시각이네요. 네. 그런 점에서 그럼 조금 종목 좀 몇 개 좀 볼 수 있을까요? 네. 그러면 일단 앞서 카지노 얘기를 드렸는데, 네. 우리나라는 아직 뭐 카지노가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, 이제 카지노는 또 원래, 백인들이 이렇게 하면서 뭐 또 카드 치고 뭐 이랬던 이제 카지노 쪽을 보게 되면, 카지노 모니터의 글로벌 1위 회사가 코텍이라는 회사입니다. 근데 코텍이라는 회사가 한 단계 좀, 약간 오르다 보니까 이쪽도 반영을 했죠. 근데 두 번째 회사가 토비스라는 회사가 있는데, 네. 이 회사는 생각보다 조금 덜 갖고 지금 이제 슬쩍슬쩍 움직이는데, 이게 산업용 모니터, 카지노용 모니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자용 모니터가 있습니다. 이쪽도 올해 꽤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. 그때 한번 그 얘기 나오면서 지난번에 한번 움직였을 때가 이때 부분이었는데, 그리고 갔다가 다시 움직였는데,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 확인되고 지난 4분기 때 확인된 걸로 봐서는 올해 1000억대, 그러니까 지금 예상은 뭐 몇천억대라고 얘기를 합니다만, 몇천억대면은 1000억은 아닐 거고요. 한 2000억대? 뭐 이렇게 봤었을 때는 매출에 의미 있는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좀 터닝이 좀 더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요. 두 번째는 이제 공연 재개가 되기 시작하겠죠. 네, 공연 되기 시작하게 되면 공연할 때 또 많이 필요한 게 악기다.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참이각기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작년에 실적 잘 나왔습니다. 잘 나왔고 잘 버텼고. 공연할 때 연주자들이 참이각기 썼나요? 꼭 그런 건 아닌데요. 예. 그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로. 예, 네. 예. 아유,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. 네. 기타도 있습니다. 아니, 원래 썼으면 좋겠습니다. 그런 것들 좀 국산 네. 좀 컸으면 좋겠는데 네. 연주자양권은 뭐 단위가 워낙 비싸니까. 네. 그렇죠. 그리고 또 뭐 국산 말고 또 수입 많이 원하고 하긴 하겠죠. 그런데 네. 이게 이제 브랜드 또 3위 브랜드도 물론 있겠지만 그보다 이제 해외 그 전기 기타 중에서 뭐 깁슨, 뭐 팬더 뭐 이런 것도 오늘 저 밴드 좀 하셨군요. 깁슨 팬더로 하시면 제가요. 네. 예, 이런 브랜드 쪽으로도 OEM으로 나가다 보니까 네. 거기서 나오는 것도 괜찮지 않나. 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네. 예, 뭐 또 변화는 좀 그래도 실적 되는데 못 간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. 또 마지막으로는 한때 또 이쪽은 대표적인 대표적인 리오프닝이다라고 움직였던 종목이 CJ 프레시웨이죠. 쭉 한번 갔다가 지금 이제 조정받고 다시 올라오는데 실적 동향보다 보니까 이게 의외로 작년에 실적 잘 선방했고요. 올해 그 사이 구조 조정을 많이 했더라고요. 그런 쪽에서 이제 이쪽도 식자재 쪽 급식 이쪽도 약간 물류 개념하고 같이 연결되더라고요. 그래서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물류를 얼만큼 또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. 근데 그쪽에 CJ 쪽과 같이 이렇게 슬쩍 들어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터미널화 시킨 쪽을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생각보다 깔끔하게 실적 나오고 있다. 올해 보니까 올해도 한 50% 이상 영업이 더 나오게 되는 걸로 보여지더라고요. 그러면 이런 쪽도 다시 한번 정고점 때 향해서 가지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. 네,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종목 요정이 종목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. 네.